계시는 팬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네, 비가 이제 끝인 것 같은데 날씨는 아주 꽃무리하네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고요. 네, 지금 나오나 노래 팔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도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이 팔자라는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언니 앉으세요. 네.
네. 3년만 젊어도 난 이렇게 안 살아, 진짜. 나오나도 내가 10년만 젊어도, 아니, 5년만 젊어도. 거기서 또, 아니, 3년만 젊어도. 나 진짜 3년만 젊어도 이렇게는 안 살 거야. 네, 돈 많은 연금 있으면 여기까지.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돈 많고 명장이 명단이 나 같은 사람 먹었어요. 더 젊은 사람을 하겠지. 3년만 딱 젊었으면 그래도 돈만 있는 다 지금도 괜찮아요. 에? 지금도 아주 좋아. 아니 그래도 딱 좋은 나이야. 아, 딱 좋은 나이요? 펜션에 쉬니까. 에? 펜션에 하나 줄 거야? 아, 진짜. 혹시 언니 아니셔? 에? 이렇게 둘이 아무 상관 없는 분이요? 왜냐하면 내가 괜히 사장님한테 펜션 하나 달라겠다 이거 머리 다 뒤집기만 되잖아. 먹고 아프기로 매치시켜서 하더라고요. 네. 내가 배신한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무정한님 신청 무정한님 신청으로 왔어요? 네. 네, 무정. 네, 저는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제 올라왔으니까 제 시간을 조금 예 즐겨주세요. 좀 즐겨주셨다가 네. 네. 네, 무정한님이 신청 들었다고 합니다. 네, 뒤에 두 분이 또 네 장난, 네 장난 뒤에부터 싸우시는 거 아니에요? 단장님, 무정한님 신청 들었대요. 네. 방키만 낮춰주세요. 네, 저작권에 덮치나고 걸리지 않게 방키만 낮춰주세요. 너무나 사랑했는데 잠시 잠깐 헤어져.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부러울 거 없어요. 아, 애타는 사랑이 지금 들리네요. 목소리가, 애는 목소리가. 애타는 사랑, 우리. 맞아요? 지아님이 세상에 귀엽대요, 나들이님이. 아이고. 그리고 우리 형진아님 깨끗하고 웃고, 예. 그리고 역시 나들이님 시원 노래 잘하신다는데, 아이고, 뭘 잘해요, 잘하기는, 뭐. 예. 그럼, 돼지 몇 달은 소리보단 낫지, 뭐, 어쩌고. 오라버님 신청곡이 들어왔어요. 아, 아이고, 우리 또. 네. 현장에 계시는 분이 노래 한 곡 하신다고. 예. 우리 에브리버드님이 네. 예, 뭐라 그러냐면 단장님 너무 저격하신다 이랬는데 저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여자 몸뚱아리가 저게 여자 몸뚱아리가 남자가 저러면 괜찮아. 저게 몸뚱아리야 저게. 뭐, 아이고 세상에. 엎어놓고 고소득 치고 폭발을 딱 맞거든요. 아이고 그래도 이들 거리 없어. 에브리버드님도
못해가니까 저런가 보다 편드는 거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저기 젊은 우리 강사 오빠들이 오라버니 해달라고 아 우리 김민순 씨께서 더위에 고생하시네요 근데 그래도 단장님보다는 예쁘다고 저는 남자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차피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저는 걸거봐야 저도 포기했어요 뭐. 나들이님 성격도 승원하니 너무 좋으시다고 앵그리 보드님이 그러시는데 저 성질 더러워요 아이고 좀 보세요 성질 더럽습니다 예. 이렇게 더럽고요 이렇게. 물도 막 씹어먹어요 예. 자 아유 보셔야 알아 그리고 예, 성격이 얼마나 더러운가 예. 진짜 막 그냥 난립니다 아니 쓰레기 기사가 이름 핑계로 쓰레기 붙여 있어요 화면에 나오지 말라고 고맙습니다 아 저기요 앵그리 보드님이 몸뚱아리가 어때요? 날씬해요 뚱뚱해요 아 빨리 말씀해 주세요 아 글래머시래요 글래머 아 그래요? 네. 여기 그러니까 예, 날씬하다는 얘기 하냐 글래머 맞아요? 그럼요 글래머는 아 들어간 데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굴레모래요 굴러다닌대요 굴레모 내 진짜 직접 현장에 오셔야 내가 보고 알지 뭐 오지도 않으면서 뭐 들어간 데 들어간 뭐 바람 불면 날아간다고 자기가 그렇게 써놨네 날아갈지 아이고 예, 기둥이 될지 어떻게 알아 내가 봐야 알지 걱정하지 예. 마세요 날아가면 기둥 아니 있어요. 오세요, 오세요. 오셔서 많아요. 오셔서 내가 직접 확인 한번 해볼게. 네. 얼마나 날씬하신지요? 비가 와도 비가 안 맞아요. 아이고, 알았어요. 아, 비 사이로 살짝. 아, 그건 완전 깔비시네. 예. 네, 오라버니 한번 주세요. 오라버니. 네. 자, 오라버니 신청곡 현장에서 오셨습니다. 예, 네, 오라버니 가겠습니다. 자, 금전 뒤에 오라버니. 자 우리 김월군님께서 들어오셨어요 남자의 길 부탁한다고 예 급방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라버니
말로 놀리는 내가 얼굴을 짓는 못 보네. 예, 고맙습니다.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앵그리 보더님께서 예, 그 군사당화를 신청해 주셨어요. 예. 네, 저 월분 언니가 남자의 길도 신청했어요. 예, 남자의 길도 신청해 예. 주셨고요. 예, 그다음에 예, 우리 또 신고사님께서 또 들어오셨네요. 예, 바로 옆에 계시는데 바로 뒤 들어오는지, 아유 세상에 바로 옆에 있으면서 뒤 들어왔어요. 예, 들어가지고 아 버드님한테 인사한다고. 근데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버드님 안녕하세요. 아, 네, 우리 거의 박정모님 수준이네. 우리 박정모님 감독하고 수준이 비슷해요. 예, 여기 저 신고사님. 예. 예. 버더님 안능하대요. 예. 아유, 서울대학 나왔다면서. 예. 야, 이번에 제대로 썼다. 대구 날씨 매우 덥죠, 이러고. 예. 자, 예, 다 이렇게 웃기자고 하는 거니까요. 예, 예단하시고요. 예. 예. 우리 신고사님이 이 한글을 밤에 배워갖고 낮에는 잘 못 쓰겠네요. 예. 여름 건강 조심하세요. 여름 감기 더욱 조심하세요. 아, 이제 또박또박 한글도 잘 쓰시네. 우리 박감독님 계셨어. 예. 그런 일을 안 하세요. 진작 이렇게 쓰셔야지. 예. 자, 예. 남자의 길 먼저 가고요. 예. 예. 또, 시청곡. 예. 우리 종건님 감독. 예, 우리 저 도대 고생하십니다 진짜. 예, 다 웃기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받아주시고. 예, 성격이 좋으신 건지 2% 부족하신 건지 몰라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한기란님이 여기는 감독님들하고 저희들하고 다 가족적인 분위기가 좋다고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항상 제대로 갈게요. 저기요, 나는 여기 창에 들어오시는 분 중에 네. 우리 그 저 앵그리 부두님이 참 네.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고 해서 참 인격 있는 분인 줄 알았어요. 네. 예, 근데 예, 그 자꾸 나를 막 때리라고 시키고요. 식구상품관한테. 네. 예. 그리고 뭐 식구상품관이면 서울대고 네. 나는 하물연대 나왔다고. 예. 수준 차이 난다고 자꾸 이렇게 해주시는데 예, 저는 예, 하물연대도 구경도 못 해봤고요. 독학입니다, 독학. 예. 제 혼자 독학했어요. 예, 그리고 학교 근처도 못 가본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신고사님은 서울대 나오셔서 무지 똑똑하고 고지식하고 예, 그래요. 예, 근데 그 저 인기도 좀 그런가 보다. 서울대 나오면 뭐해? 막 그냥 뭐 시켜가지고 나 막 그냥 상대인지 말인가 뭐 조금 막 그랬는데 이건 사람의 인격 차이입니다. 저 상대 아니면 괜찮아요. 예. 저는 둥글둥글 그냥 둥글둥글 살아갑니다. 예, 우리 신고사님, 예, 저 옆에서 자꾸 이렇게 댓글 다시는데, 예, 마치 좀 잘 다시고, 예, 그리고 인사할 때 좀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예, 아유, 참. 아, 우리 저 앵그리 보드님은 일에 나오셨나 보다, 일에 나왔다 그러는데, 배우신 분들이 예, 왜 이렇게 사람을 적응하는지 모르겠다 진짜. 배우신 분들이 더네 이제 보니까 어? 왜 달봉이 가만히 있는 달봉이를 자꾸 저 진짜 이러면 확짝 정직하게 빠져 죽습니다 진짜. 예, 저 뭐 잘할 것도 없고 예, 그 뭐 향기라님도 예, 시골하게 편한다 그러는데 하세요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예, 저는요 예,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오셔서 예, 잠시라도 눈여겨보시고 다 잠시라도 힐링하시고 예, 그러시면 됩니다. 예, 뭐 어느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향기나님 예, 감사합니다. 찾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리고요. 예, 자 우리 향기나님은 싱크대 나왔다고 하시는데요. 예, 싱크대 예, 우리 저쪽에 예, 우리 나들이님도 대학 나오신 분이에요. 네, 전 전문대 예, 나왔어요. 예, 저설문대는 대학교 전문대 나오신 분요. 예, 뭐 다들 뭐 보면 나왔다고 하시는데, 예, 그리고 우리 뽕녀님도 나왔어요 생리대. 예, 뭐 요즘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런 걸 자랑스러운 분에, 아유 참, 예. 뭔 더 먹으면 그런데 감독님. 맛있다 네. 하셨어요. 저기 앵그리 본인도 예, 김혜주가 타짜에서 이대 나왔다 하거든요. 그래서 웃는 자리라서 자기가 이대 나왔다 하지만 사실은 싱크대 나왔대요. 이게 부업대기네 한마디로 부업대기. 아이고 예. 그리고 우리 신고사님이 답글을 달아주셨어요. 답글을 예, 앵버님 예, 앵버님 뭐 앵그리는 어디로 빠져먹고 예, 앵버님 클래스가 다르니 가여운 마음으로 저 달봉이거든요. 딸봉이가 아니고 예, 딸봉 품바 품어줍시다 이러고 또 예, 아이 나 글씨나 좀 똑바로 쓰고 이렇게 좋은 말 하든가. 아우 나 신고사 진짜 무식한 거 티가 나서 죽겠네 그냥 아주. 이, 저 서울대 나왔다고 했으면 끝까지 좀 가만히 있던가. 응? 자꾸 나서가지고 이렇게 그냥 응? 자기 무식이 탈론하고 말이야. 아이고 저 솔직히 얘기할게요. 신고산 저 상고 나왔어요. 예, 제가 알아요. 그것도 저 상고도 예, 그 출석 일수를 다 못 채워가지고 예, 1년 그 굴었다가 그렇게 나오신 분이에요. 상고 예, 그 상고 들어간 게 다행인 줄 알아야 돼 뭐. 예. 아이고 일부러 틀리기도 힘드시죠 하고 알려주시는데요. 사실이요 제가 같이 공연을 쭉 하고 있지만 무식해서 죽었어야지. 무식이 탈로가 납니다. 여자들 앞에서 막 고상한 척해요. 아이 제가 상고 안 나왔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금융이 무너졌습니다. 나들이는 누워서 자는 게 아니고 예 키키테느라고 저지랄로 누워있어요. 예, 일어나 일어나 빤스보여. 다 하셨어요? 예, 다 했습니다. 그럼 노래 주세요. 뭘로 줄까요? 저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네. 아이고, 다 하셨어요? 두 분 다 하셨어요? 네. 노래, 노래 주세요, 노래. 무슨 노래? 참, 우리 앵그리 버드님이, 예, 참 순진하신 분 같아. 우리 저 신고사님이 강변가요제 출신이라고 그랬는데, 강변가요제 출신은 건초도 안 가보셨고요. 그 동네 또랑 옆에서 가요제 할 때, 예, 그 또랑 가요제라고 있어요. 거기에서요, 예, 예선 탈락했던 그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같이 8년을 생활해서 다 잘합니다. 예, 또랑 가요제 예선 탈락 신고상. 아이고 참, 알긴 알고 무슨 강변 가요제? 강변가 이제 그 저 신고단 나왔는지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예, 그 저 그 요즘은요 유튜브에 들어가든가 저 뭐야 네이버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예, 유튜브에서 봤대. 사기 당하신 거예요, 사기. 아이고 저 앵그리버드님, 내가 오늘 다 까버리는데 신고단 품바가 여기 없거든요. 차에서 댓글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 까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아유. 아니, 털 빠진 거 봐요, 그거. 이 사람 털이에요, 그게. 아이고, 그 자학대증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막 뽑은 거예요. 그게 자연적으로 빠진 게 아니고. 예. 자, 우리 나들이님, 예, 이제 농담 그만하고, 예, 노래할게, 노래. 나쁜 사람. 예, 나쁜 사람, 예. 나쁜 사람, 예, 갑니다. 예. 다시 좀 나쁜 사람. 아이고. 나쁜 사람이야, 아니에요? 네, 현철이 나쁜 사람. 그 나쁜 사람이라니까 없잖아. 지금까지도 못 알아드셨어요? 나쁜 사람을. 예이,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을. 잠깐만요. 그러고 이제 제가 나쁜 사람하고 여기 사장님 보니까 바쁘세요? 되게 바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쁘게 왔다 갔다 하세요? 내가 마음 졸이게.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이렇게 지나가시더니 어떻게 놀다 오셨어요? 한잔하시고 식사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날씨가 바람은 불어서 좋죠, 그죠? 우리는 이거 느끼니까 더워. 종이 나가면 시원하더라고. 즐겁게 우리 막 한바탕 놀고 가세요, 언니들. 한바탕만 뛰어 놀고 가면 이열치열이라는 게 있죠. 땀 한번 쫙 빼어나가면 오히려 시원해, 좋아. 언니들 혹시 그 신청 듣고 싶은 노래 없어? 응? 다 좋아해. 그 다 좋아하니까 그 중에 하나 좀 골라봐. 네? 아이, 그럼 난 말 못하지. 검정고무신 어때요? 뭐라고? 검정고무신. 이들 노래방. 예, 저 박상태의 노래방. 예. 노래방 들어보세요. 박상태의 노래방. 예. 내가 그 노래를 안 불러봤는데, 들어본 건, 뭐, 들어보긴 했는데, 안 불러보는 것 같아요. 예.
아유, 저희 두원님. 저기요, 네. 나들이님. 네. 저, 그런 노래방 같은 노래 하시려면요. 네. 차라리 노래방 도우미로 취직하세요. 그러면요, 시간당 3만원 준대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이거 나 같은 사람 팔릴래요? 아니, 돈도 못 벌면서 뭐 그냥. 그 허구 앉았어. 차라리 도움이 뛰면 3만원이라도 받지. 아니 그래도 노래방 불러갖고 그래도 커피값 나왔어요. 아 나왔어요? 어. 아유. 커피값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노래방 도움이 하는 것보다 낫네요. 하기야 네. 노래방 도움이로 저 몸태가리가 어떻게 해. 쓰도 안 해. 저기 용돈 주신 분 몸태가리 정도는 돼야지. 내가 밤일이라 해줘야지. 우리 나들이님이 이렇게 농담을 해도 예, 성격이 참 좋으셔요. 그죠? 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 나들이 품바님 한점 사랑해 주시고요. 예, 왕비비 검색해 보시면요. 예, 문정아님 사랑서가 있습니다.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전직 가수 하시다가 예, 나이가 들어가지고 예, 태물로 이제 나왔어요. 네. 예. 그때도 한가다 희망을 갖고 예. 쭉 밀고 있습니다. 네. 부정아님 사랑세 예. 빼야지 말지 뭐. 아유. 예. 아유 쑥스럽게 보이세요. 뭐 쑥스러울 것까지 보이세요? 네. 부산 하나 금방 했는데 부산 하나 해드렸어요? 아 울산 아리라? 아 울산 아리라? 네 울산 아리라 군산 아리 군산 하나 울산 아리랑 예 막 그냥 예 자 예, 울산 아리랑 예 참 좋은 노래입니다. 네, 울산 아리랑 예, 오원정께서 불러가지고 예 우리 또 가수 또 예, 오원경님이 계시는데요 예 그분이 아니거든요. 오원정 오원경 예 자 예, 울산아리랑 가겠습니다. 예. 네, 울산아리랑. 우리 오은경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은경님. 가수님. 반갑습니다. 예. 그리움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평행선이 바로 나오네요. 평행선 옆에 문희옥. 예, 오은경 가수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문희옥의 평행선. 네, 나밖에 모르는 거, 다른 너밖에 모르는 거. 아
이야, 저기 저분이 흥이 좀 있으신 분 같아. 자, 우리 나들이님, 저분 모셔서 노래 한 곡 시켜드리세요. 네, 우리, 예. 네.